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 변동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125페이지로 가셔요. 12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논의라는 게 있습니다. 125페이지로 가죠. 125페이지. 자, 125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논 파트가 있어요. 시장 논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시장 파트하고 이제 뭐 지대론하고 입지 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는 불안정 경쟁이에요. 그래서 125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개념이라는 자체는 뭐 그냥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 기구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넘겨보시면은 1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경쟁을 이루는 시장은 이론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나타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상이다. 그래서 완전한 경쟁 시장이라는 건 학자들이 만든 이론으로서 우리가 요건 기준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의 다 부동산 시장 외에는 다 불안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한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분류를 부동산에 대한 분류를 불안전 시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일단은 조건을 네 가지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못해요. 완전한 우리가 불안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완전 경쟁은 완전한 경쟁이다 보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그래서 언제든지 가격을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 가격이 가격 순응자로서 항상 그 시장의 이동이 또 유리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가 시험제 나오냐면 소수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은 쌉니까? 부동산은 비쌉니까? 비싸죠. 고가성이죠. 그죠? 고가성 때문에 유효 수요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시장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슈퍼가 들어갔다, 슈퍼도 나왔다 이렇게 자유로운데, 자 불안전 시장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고요. 또 공급 때문에 공급자도 부중성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거미집을 자 얘기하면서 어때요? 공급하기가 우리 부동산을 건축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단기에 시장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든지 우리가 진출입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동질합니다. 동질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비동질하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입니다. 저게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요. 불안전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자, 불안전한 정보니까 정보 비용도 들어가고 정보 투합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안전에 들어가요. 불안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 특성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과 기능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제가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시장의 국지성을 말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럼 부동성 때문에 다르다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전국이 부동산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가까운 인천시가 좀 크죠. 그래서 인천하고는 부동산이 다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모나미 부평이라면 만약에 서울에서 1,000원이면 인천에도 전국 딱 1,000원이죠. 그죠? 전국 시장을 다 커버해서 1,000원이라는 가격이 다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자, 이 볼펜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천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과 수요가 된다면은 트럭으로 옮겨서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 교차가 연계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세분화되어 있어서 서울도 구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려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세분화되는 것은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 시장으로 나열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전부 입장에서는 전체에 대한 전국 시장을 봅니까? 지역별로 봐야 됩니까? 지역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 한번 거래가 되면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500원이다. 그럼 여기만 5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500원이죠. 그럼 그걸 먹으면 이제 500원이라는 가격과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자,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비동질하죠. 그럼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공개 안 하죠. 그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이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오래 또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좀 일문일가가 안 되니까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표준화성이라는 걸 가지고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칠판 주기는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본사에서 똑같이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걸 못 들었잖아요. 유통구조를 통해서 집중 통제가 어려워요. 그럼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 B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B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뜨는 거는, 자,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이동할 수 없어서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고 우리가 특히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단기에 우리가 짧게 시간을 주게 되면 신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니까 수급 조절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더 가격이 왜곡되겠죠. 장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잡으시면 오늘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12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은 시장 참여사가 아까 소수였어요? 다수였어요? 다수였죠. 근데 부동산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다 보니까 가격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몇 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1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완전은 상품이 동질하지만 우리는 동질해요? 비동질성이에요. 완전은 시장의 진입 장벽이 유무, 있냐 없냐인데 어쩌습니까? 완전 경쟁은 자유롭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인데 우리는 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 정보죠. 그래서 페이지를 옮기시면은 자,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129페이지로 제가 안내를 할게요. 자,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자, 1번의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자체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자,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죠. 아파트도 뭐 강북, 강남이 틀리겠죠. 근데 위치, 규모, 용도. 그죠? 용도에 따라서 상업용, 주거용도 다르겠죠. 부분 시장이라는 것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어 단기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130페이지로 가시면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거는 이 매매가 살매와 팔매예요. 사는 건 쌉니까? 비쌉니까? 구매 자금 하는데 오래 걸리죠?
파는 거는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죠? 단기적 거래가 좀 곤란하죠. 금면에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소수의 매도자, 매수자가 있고, 고가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자금의 유용성이 있어서 이자를 낮게 해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장 기능도 저하, 기능을 저하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랑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27페이지로 가시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특성이라는 거는, 연이 볼펜과 다른 특성이에요.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자, 볼펜은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틀리고, 볼펜은 동질함은 공개하지만 부동산은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비공개는 기능이 들어갑니까? 특성이 들어갑니까? 특성이 들어가죠. 기능이 아니죠. 그죠? 근데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교환을 안 해요? 시장에서 교환은 해요. 교환을 하죠. 그래서 교환 기능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환 기능.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은, 자, 자원 및 공간 배분도 해요. 공간 배분.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자원도 분배가 되고 공간도 분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창조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도자는 조금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럼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중간에 조정해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격을 창조시킨다는 거는 구체적인 건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고요. 가격을 창조하거나 형성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그냥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죠. 정보 제공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받을 수 있고요. 정보 제공이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양과 질의 조정. 양과 질의 조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자,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면은 질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땅도 우리가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건물을 또 올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양과 질이 조정돼서 도시가 또 성장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용을 결정해서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경제주체의 지대 지분 능력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는 부지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특성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비공개성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넌 삐지는 기능이냐는 게 아니라 특성이 있다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 들으신 분도 작년에 이제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진도가 11월달, 12월달은 조금 강의 수도 적고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좀 야매나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지금 막 야매 같은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이론을 먼저 가세요. 가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학원이 똑같은데 이 교재가 3번 정도 돌아요. 3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정이 막 제가 중간에 빼먹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 2월 달 가시면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기본 이론을 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나갑니다. 붙여나가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걸 보고요. 3, 4월 달에는 출제 빈도가 좀 낮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입문 과정을 들으시는 거는 아, 이게 특성하고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교재가 여러분들 보실 때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걸 한 달 안에 끝난다는, 두 달 안에 끝난다는 건 무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은 어차피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됐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또 새로운 또 우리 이론을 한번 배워볼게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어디를 유도하냐면 132페이지를 유도해 볼게요. 왜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그 책을 좀 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주택의 여가순환작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그러니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접해드리는 건 입문과정에서 자 주택이요.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다시 새 주택으로 바뀌죠. 이 주택이 여가과정에 순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좀 출제빈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를 이제 위주로 가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과정은 요거 다음에 제가 순서를 매기라면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에요. 여기를 좀 잡았었으면 해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주택이 고가주택이 항상 새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다시 부시면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죠. 그러면서 주택이 순환 과정을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거와 그 다음에 주거분리라는 거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여미 먼저 잡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볼게요.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입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 자, 여가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환한다. 자, 그럼 주택은 새 주택만 돼요? 노화가 돼요?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주택이었던 게 다시 노화가 돼서 업그레이드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집은 이제 새 집이니까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금이 많이 간 거를 저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저가주택. 자 그래서 여기가 상위 계층이고 이제 하위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해요. 하향여가.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면밀히 잡으실 게 하향여가가 된다라는 자체가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림을 이제 한번 보려고.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걸 제가 배워드릴 거거든요.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자, 주거지가 경계지역에 의해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하향여가가 되냐는 걸 들어보시면요. 원래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노후화가 되잖아요. 노후화가 되면 왜 재건축할 때 계량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분담금이거든요. 리모델링이. 그럼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계량비용이 자 만약에 2억 들어가는데 가치의 상승분이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면 계량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떠나고 저소득층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아예 저소득층으로 아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떠보세요. 하향여가. 하향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뀌었어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한테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계량 비용을 갖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상향이 된다는 것은 이따 해드리겠지만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니까 계량을 하죠. 그래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를 상향여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얘가 또 노화가 되면은 계속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라고 하고요? 하향여가. 자, 이거 올라가는 게 업그레이드죠. 그죠? 그럼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영화다? 상향 영화가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저소득이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저가주택 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서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해서 하향 영화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체크해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132페이지 가시면 밑에 개요에 주택의 여과과정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살피는 주택시장 경제론의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밑에 가시면 상향여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상향여과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하위계층이 주거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향여과라 그래요. 무슨 여과로 간다? 상향여과. 그러면 상향여과는 어떻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니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하향여과는 어떻게 해요? 상위계층 가구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계층이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공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 가려면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제가 얘기했듯이 134페이지로 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과 과정이 있어요. 138. 자, 그래서 아까, 자, 이건 이제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고소득층이 있는데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계량이 하나 떠나죠. 그죠? 그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래요. 우리가 적군의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계승으로서 천이한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거는 하향여과에 들어갑니다. 무슨 여과에 들어간다? 하향여과. 자,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면 그냥이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쓰레기 밀입장이 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의 복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의 외복과가 발생하겠고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막 3억씩 올라간다 그러면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게 되면은 재건축에 있는 서울의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다는 건 아예 그 못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요 소득이 지금 낮아요. 낮으면 1억을 낼 게 없죠. 그럼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소득층이 침입을 하겠죠. 그 고도 침입해서 아예 고도로층으로 바뀌는 거는 아까 어떻죠? 이게 상향여과입니다. 무슨 여과다? 상향은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뀌어요?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바뀌겠죠. 그죠? 어. 맞나요? 그럼 이건 하향여과라고 하셔야 돼요? 상향여과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죠? 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정의 회복과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나 인근 지역도 발생하는데 요즘은 새 아파트의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같은 인근 지역에도 신축과 아주 오래된 건물에 대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다 보면 할증과 할인 거래가 나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층이 여기 공원이 있으면은 자, 여기에 가까워서 공원도 있고 쾌적하다 보면 얘의 정의 복화를 받아들인다면 가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계 지역에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래서 할증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고소득층 지역이지만 자, 이 경계 지역을 딱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눈에 보여요.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얘는 오히려 할인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펜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134페이지에 자, 개념이 보시면은 굵은 글씨 밑줄 쳐보세요. 주거분리란 도시 전체뿐 아니라 아까 인접한 근린 지역에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위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걸 얘기한다. 그것까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분리는 어떻게 돼요? 정의회복과는 우리한테 편익을 추구하죠. 부의회복과는 또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가작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굵은 글씨가 안 나면 아까 할증 할인 거래 아시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정의회복과에 인해서 할증이 되겠고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부의회복과에 인해서 할인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입과 천입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친입하고 천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니은 내 위에 보시면은
하향여과에서 저소득층에 들어가서 침입이 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침입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면 저소득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무슨 여과라고 하셔야 되죠? 하향여과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킬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침입이고 바뀌는 게 천이계승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135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물어봤던 게, 자, 이 재건축을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법에서도 왜 재건축이라는 건 열악하잖아요. 그죠? 또 극히 열악한 건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는데, 극히 열악하게 되면 불량주택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불량주택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면, 불량주택의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원인을 찾았더니, 자,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 이따가 제가 정책 파트에 아마 오늘 시장 실패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한 실패라는 것은 적정 배분이 안 돼서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완전 경쟁은 아까 완전 경쟁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이론상이어서 만약에 이게 100원인데 두 사람이 원하고 두 사람이 샀다면 완전한 경쟁 시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 되거든요. 자, 근데 자, 어떻습니까?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는 자, 이 저가주택은 얘가 살고 싶은 게 그냥이에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가주택을 사요? 저가주택을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럼 원에서 샀거든요. 그러면 원에서 샀다는 거는 지가 시장에서 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한 불량주택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겠죠. 철거 대신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원인. 자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돼 있죠. 자 넘겨보세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입문과정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에서 효율적 시장만 가져가세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들어보시면요. 자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부동산도 정보가 민감해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얼마만큼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3번 주가 뚫린다고 3년 있다가 뚫린다고 해서 3년 있다 가치가 오르겠어요? 지금 즉시 올리겠어요. 즉시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식 싸운 걸. 그래서 요 효율적 시장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할당보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가는데 효율적 시장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자 갑니다. 효율적 시장으로 갈게요. 출제빈도 높습니다. 얘는. 그래서 별표 3개짜리인데 자 들어볼게요.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면 자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줄과 뚫린다라는 내 토지가 있는데 3년 있다가 뚫린다고 해서 3년 후때 가치가 오를까요? 지금 현재 가치가 오를까요? 현재 바로 즉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반영되자마자 즉시 부동산 가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걸 말하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시 우리가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정보가 나라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면 효율적 그 형태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은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르죠? 효율성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이 정보를 따라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정보라는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까지만 반영되는 시장은 좀 약하다 그래서 약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중강성은 강성에 준하는 겁니다. 강성은 아주 강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1회 때서부터 30회 때까지는 지금 기출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답하고 다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제가 정보를 드릴 필요는 없죠. 몇 번이다 몇 번이다 할 필요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그 다 여섯 과목을 만들어서 남들한테 그 기출문제 모은 집을 만약에 그 한 권을 막 한 50만 원에 팔려면 안 사지겠죠. 과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 30일에 때 이거 나옵니다라는 거는 수강연료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은 중강성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 지금 여기 한 2시쯤이다. 그럼 그냥입니까? 핸드폰으로 주식을 봅니까? 보죠. 그럼 현재 정보까지 중강성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강성은요. 제가 만약에 시험지를 유출해서 여러분들한테 팔았다면 저 잡혀가죠. 그죠? 미래 정보는 제가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론상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중강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그 페이지에 138페이지 가시면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냥입니까? 기술이 들어갑니까? 기술이 들어가고 염두에 보실 때 과거의 데이터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과거를 분석하는 거. 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 그 장을 닫았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데이터죠. 그래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술적이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나 부동산은 과거만 봅니까? 현재까지 보는 게 기본적입니까? 기본적. 그래서 기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현재 지금 딱 그 10시다 오전. 그러면 그 회사가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니면 재무 제표를 또 발표해요. 그럼 현재 볼 수도 있죠. 그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얻으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예요. 그래서 남들만큼 얻으면 정상이윤이고 더 얻는 게 초과이윤이거든요. 그럼 들어보시면 갑돌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자, A은행아 내가 1년 있다 너 1억 주니까 얼마 줄래? 그러면 만약에 연 2% 준다는 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이에요. 이걸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얘가 욕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부동산에. 그래서 확정금리를 연 12% 받았다면 10%를 초과해서 받았죠. 그럼 누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이 초과이윤이거든요. 그럼 10%를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초과이윤. 자,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이 시장 안에는 정상이윤만 없습니다. 없고요. 정상이윤만 없고 그 다음에 자, 요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잡니다. 약속률 쪽 시장은, 약속률 쪽 시장은 아까 그냥입니까? 과거만 반영됐습니까? 현재가 반영 안 했죠? 근데 이런 시장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기술적으로는 정상이윤만 얻는다라는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와 미래가 반영이 안 됐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럼 현재와 미래를 누군가가 정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다 약성, 강성이에요. 대부분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오전 10시나 아니면 2시쯤이면 주식이 장이 열렸죠. 그러면 부동산도 지금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률 쪽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만이에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죠? 정상이윤.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보세요. 여러분과 저같이 일반인들은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정보에 따라서 초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강성은요.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럼 이론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된 시장은 이게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한 게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정한 효율적 시장으로. 근데 강성은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느 경우나 정상을 먹고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자, 일단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자, 136페이지로 갑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약성률 쪽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약성은 약성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과거까지만 반영이 돼 있습니까? 과거의 추세를 반영한 가치라고 돼 있거든요.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연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초과연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과거까지만 반영됐다는 자체는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시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섬이 있어요. 섬. 섬이 있는데 이 섬은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럼 현재 정보를 누구도 못 봅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반영된 시장이죠? 과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이런 시장은 소수입니까? 소수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죠? 과거. 그러면 여기서 잡지책이나 신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주일 전 건 볼 수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보까지만 알아요? 과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를 제가 혼자 들어가서 여기 근처에 다른 섬의 기죽이 있거든요. 잘 터지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럼 현재 정보를 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정보를 가지고. 그럼 나만 초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현실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성은 이런 시장을 가정해서는 여기 안에서는 정상이 없고 초과를 얻을 수 없다까지만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 대부분 시장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은 중앙성입니까? 그 중앙성이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2번입니다. 자, 중앙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그 공표된 게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거거든요. 그 현재 공표된 정보라는 것은 과거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그냥입니까? 기본입니까? 기본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한다면 이 안에서는 정상임은 없고 초과는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성은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기본적 보수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기본적으로 초과는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자, 부동산 시장도 투기가 발생하네요.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생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미래 정보를 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과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중앙성은. 자, 강성 갑니다. 강성은 1번 그냥입니까?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습니까? 그럼 공표된 것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고요.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도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강성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연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실현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미 효율적 시장을 강성이라는데,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잡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효율적 시장도 어려운데, 할당은 제가 1, 2월 달에 가서 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가 봤던, 첫째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다시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그러면 시장이 불완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보가 다 똑같아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초과인이 나타날 수도, 초과인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지역마다 다르고 부동산 때문에 물건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 비표준화, 비조직, 비공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수급 조절이 올라와서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고요. 근데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있어요. 교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주택은 그냥입니까? 여가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자, 계량병이 많이 들어가면 계량 안 하죠. 그럼 여기를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그 아예 하위 계층으로 바뀌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이 만들어지고요. 자, 나중에 이제 그냥입니까? 상향 여가로 갑니까? 그럼 계량병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개조선하죠. 그럼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주거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효율적 시장은, 자, 이거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까?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걸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래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재 즉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거의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 그냥입니까? 중강성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죠. 중앙성이기 때문에 이 중앙성으로 과거와 현재까지는 초과연을 못 얻어요.
근데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는 늘릴 수도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과 부합하죠. 그래서 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서 어떤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부족도 필요 없고 초과는 누릴 수 없다는 시장이고요. 아까 제가 섬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섬은 그냥입니까? 과거만 반영됐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시장도 소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없다라고 보다도 그런 시장이 있을 수는 있죠. 섬 자체가 요즘은 뭐 어떤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이 자체적으로 또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라는 자체 약성률 쪽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그냥입니까? 과거만 합니까? 현재 미래를 모르죠. 현재 미래를 얻으면 초과는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론을 그렇게 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147페이지로 가시면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147페이지에 가시면은 지대의 고찰이 지대론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는 게 있어요. 무슨 학파와 무슨 학파가 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148페이지 박스를 저자분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만 제가 설명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학자 이름들을 보시면서 이 기초이론에 들어갈 수 있는 학자들만 제가 얘기하겠는데 농경지대 이론이에요. 농경지. 그래서 농경지의 지대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 짓게 되면 그냥입니까? 땅을 빌려줄 수도 있죠. 그 지대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자, 그래서 고전학파가 먼저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봤고요. 여기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럼 자연적 특성이 여러분들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 인자에다 입구 짜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면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이 곡물을 재배하려는 임차인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도 이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재배를 해서 임대료를 나한테 줘요. 그 다음에 잉여. 불로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나한테 주는 지대는 하나의 잉여라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불로소득을 봐요. 근데 신고전학파는, 자, 이때는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발달이 되니까 농지가 택주로 바뀐다는 거를 신고전학파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택지의 계량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곡물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얘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 곡물 가격 안에 이 지대가 하나의 생산 요소 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소 비용으로 봐요.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봐서 본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대를 잉여로 봤기 때문에 토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자본과 구분이 된다. 돼서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잉여로 보기 때문에 낮은 걸 뺀 다음에 잉여로 보자.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입니까? 비용입니까? 그러면 토지나 자본이나 다 비용이죠. 각각 n분의 1로 봐서 야 이게 왜 이게 자체적으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해야 되냐? 구분하지 말고 다 생산 요소를 봐야 되니까 똑같이 구분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갑니다. 자, 우리가 148페이지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자, 고전학파는 제가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지대는 요소 비용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을 하고요. 신고전학파는 제가 두 번째, 자, 이거는 잉여입니까? 요소 비용입니까? 지대는 요소 비용이므로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고전학파는 아까 제가 토지와 자본을 구분 안 했습니까? 구분을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서 토지 이외 다른 요소로 대가로 남는 잉여이기 때문에 자 이를 자본화한 값이 지가이기 때문에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신고전학파는 어떻습니까? 구분을 했어요? 아까 구분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적어볼게요. 이 고전학파의 학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리카도가 있고요. 리카르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튜네인 학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마르크스인데, 자, 요건 제가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